네, 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교과서 문제를 일으켜온 극우 세력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자신들의 시각과 닮았다면서 반기고 있는데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부실 교과서 파문에서 역사적인 시각을 둘러싼 역사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실세 김무성 의원은 좌파와의 역사 전쟁에 나서야 한다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진 국민기업인 교학사를 집권당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역사적 사실을 틀리게 쓰거나 왜곡했다는 평을 받는 부실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청와대가 뉴라이트 학자들의 대표격인 유영익 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역사와 관련된 3대 국가기관에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역사를 권력의 입맛대로 고쳐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세 번째 모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의 우리 새누리당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뭘 잘해보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많은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는 물론 친일, 독재미화 등의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교과서를 대놓고 옹호한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던 7종의 교과서가 다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사관에 의해서 집필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었는데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이제 발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정적 사관이라는 김 의원의 발언은 세영모 등 일본의 극우학자들이 먼저 제기한 자학사관과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나머지 7종 교과서가 그렇게 자학사관에 빠지고 근대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독재를 찬양하면 그러면 긍정적인 역사서술이 되는 것인지 독립운동 대신에 친일을 찬양하면 그게 긍정적인 역사서술이 되는 것인지 이거는 완전히 그 사물을 갖다가 거꾸로 보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해석을 지금 뉴라이트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월 4일 발족한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엔 현재 100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 중입니다. 새누리당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모임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은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새누리당 실세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임의 초청 강사로 나선 인사는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인 이명희 교수 등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이거나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 학자입니다. 4차 모임의 강사도 교학사 집필자인 권희영 교수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순수한 뜻으로 역사 교실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청 강사들은 뉴라이트 일색입니다. 뉴스타파는 다시 한번 김무성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했던 강연은 역사 그 좌파의 전쟁의 이제 일환인가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의원님? 왜 대답 안 하시죠? 질문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아, 전혀 의도 없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를 이념 투쟁의 도구로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는 건 이념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너무 이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궁금해하는 부분에서 자, 그만하세요. 다른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역사교실 모임에 초청연사로 나선 허동현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내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좌파의 역사전쟁을 언급한 김 의원과 그 맥을 같이 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역사교육을 둘러싼 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육을 둘러싼 내전적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역사 기억을 잡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 기억을 잡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인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재 본인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중심,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자기 중심으로 뒤틀어 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현재를 이제 과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뒤틀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지만 또 차후에 미래 권력을 또 창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선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권력 싸움인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역사 전쟁이라는 말을 선포했거든요. 실제 지난 1년 사이 뉴라이트 인사나 박근혜 캠프 출신 학자들이 역사 관련 주요 기관장을 잇따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학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그는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또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 의장을 맡은 이배용 교수가 지난 9월 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같은 날 국사편찬위원장에 한국현대사학회 고문인 유영익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역사 관련 3대 국가기관의 수장이 모두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로 채워진 셈입니다. 특히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이 이룩한 업적들은 조선 왕조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고대의 중국의 고대 중국의 문자와 제도를 통일한 진시황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구출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한 모세 등 일련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카리스마라는 것은 보통 쓰이는 용어가 아닌데 세계 역사의 카리스마라고 하면 지금 이런 얘기한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 카리스마예요. 이승만은 그 급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또 지난 2002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친일 임명사전의 발간을 위한 국고 지원을 반대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려고 한다할지 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새로운 민감한 정책들인데 되돌아보면 일제시대에 식민당국이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왜곡시켰던 것과 비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식민지 당국은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 식민통치에 유리하게 폄하하고 왜곡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국 역사를 훼손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앞세워서 하고 있는 행태와 그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형식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뉴라이트 교과서와 유영희 국편위원장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역사 전쟁은 멈출 줄 모릅니다. 전쟁이 아니죠. 그럼 왜 역사를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나 역사적인 사실 인식보다요. 저는 팩트를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팩트는 없고 인식만 가지고 논쟁하는 건 그건 역사 논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역사를 가지고는 토론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는 거지 역사 전쟁이란 표현 자체 말이 안 돼요. 과거의 역사를 해석을 임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바뀌는가? 절대 아니죠. 또 과거 역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미화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과거가 미화될 것이며 현재 입장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호도될 것인가? 아마 기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또 하나의 역사에 어떤 누를 끼치는 왜곡을 가져오는 그래서 뒷날 거기에 덤으로 얹어서 또 다른 그 심판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